3도 에뛰드 6번입니다. 이 에뛰드는 개인적으로 일찍 시작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고, 3도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3도에 집중을 하셔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데, 앞에 소토부체라는 말이 있어요. 속삭이듯이 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 말을 생각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나코다도 씁니다. 이 분위기를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메인 멜로디는 왼손에 주로 있어요. 이 곡도 마찬가지로 왼손이 다 중요하지 않고 굳이 나누자면 두 성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어떤 소리를 원하시는지 왼손, 오른손으로 같이 연주를 해 보시고 이 부분도 그래서 반주와 멜로디의 관계, 그 밸런스가 어떤 게 좋으신지 들어보시고 그 방향을 향해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계속 피아노가 유지되다가 다음 페이지에서 포르테가 나오는데요. 그점 유의하시고 어렵지만 열심히 연습하시면 좋은 연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7번 에튜드에서 이제 드디어 느린 에튜드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에튜드는 첼로 에튜드라고 잘 알려져 있어요. 그만큼 왼손에서 아름다운 멜로디가 주로 나오는데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또 오른손에 나오는 멜로디예요. 그래서 첼로가 있다면 오른손에는 바이올린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이중주의 조화를 잘 생각하셔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도 반주 음영이 나오는데요. 그 반주 음영은 절대 멜로디 두 멜로디를 방해하지 않는 소리로 반주랑 멜로디의 음색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의 귀가 멜로디를 따라가다 보면, 물론 따로 연습은 해야겠죠. 합쳤을 때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멜로디를 더 중요하게 들으시면 컨빈싱한 멜로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8번 연습곡에 다시 빠른 템포로 돌아왔는데요. 8번 연습곡은 6도 연습곡이에요. 3도 못지않은 어려운 6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연습을 했었어요. 이렇게 붙잡거나 이렇게 6도를 아래에서부터 펼쳐서 듣는 연습을 했고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펼쳐서 연습을 하셔도 됩니다. 위에서부터 펼쳐서 연습을 하시게 되면 윗소리 멜로디를 더잘 들으실 수 있고요. 오른손에 높은 음, 그 레가토, 몰토 레가토라고 써 있는데 그 레가토도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성부는 스타카토로 가볍게 끊어주세요. 이렇게 익히시고 왼손, 오른손 같이 붙이셔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도 굉장히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요. 9번 연습곡은 나비라는 제목의 연습곡인데요. 여러분 되게 잘 아시는 연습곡인데 이 에튀드를 익히면서 본 알프레드 코르토의 쇼팽 연습곡집이라는 악보가 있는데요. 거기서 참고한 연습 방법인데 이런 식으로 옥타브를 두 번 연타로 연습하는 방법이 저에게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곡에 나오는 화성 변화들. 하셔서 색채감이랑 멜로디 라인을 더 생각하셔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10번 옥타브 연습곡인데요. 옥타브 연습곡은 저는 왼손의 베이스를 따로 연습했어요. 이렇게 되면 베이스 라인을 저희가 연습하게 되면 이 전체적인 옥타브 이 내음의 뿌리가 되는 기둥이 되는 음을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더 안정적이고 저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 복잡한 옥타브 속에서 머리에 조금 더 클리어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성이 나오는데요. 천천히 연습하시면서 이 내성을 더 들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 미들 섹션에서 렌토로 느리게 나오는데요. 이 렌토 부분에서 오른손이 레가토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아무리 레가토를 잘 하려고 해도 옥타브를 다 5번 5번으로 치면 절대 레가토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악보에도 보시면 4, 5, 4, 3, 4,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이렇게 여러 손가락을 쓰셔서 레가토를 손가락으로 되게 연습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왼손에서 이 멜로디도 들어가면서 이 조화를 잘 생각하셔서 연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11번 겨울바람. 이 에튀드는 너무나 유명한 에튀드이고 많은 분들도 너무 훌륭한 연주도 많은 에튀드인데요. 제가 추천하는 연습 방법은 오른손을 그루핑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6개씩 묶거나 이렇게 4개씩 묶거나 아니면 이렇게 12개씩 묶거나 해서 그루핑을 해서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 곡이 빠르다 보니까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클리어하게 알려면 이게 원래 음영이지만 이런 식으로도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왼손에도 멜로디가 나오기 때문에 테크닉이라기보다는 소리가 어떻게 날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생각을 하셔서 소리를 내는 것에 중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여기에 세디다는 표가 나와요. 그리고 바로 화음이 아르페지오로 나오는데 저는 이 세디단 다음에 이 코드도 세디단 같은 음영으로 생각을 해서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르페지오가 조금 미리 나올 수 있게 여유 있을 수 있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또이 곡은 탑 라인에 살리시면서 부점으로 여러 부점으로 연습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12번 대양이라는 제목이 붙은 에튀드인데요. 이 에튀드지만 안에 멜로디가 있어요. 큼직큼직하게 떼셔서 프리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으로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손가락 연습을 마찬가지로 붙점 연습, 왼손 오른손 따로 붙점 연습하시고 오른손 왼손 같이 붙여서 붙점 연습하시고 스타카토 연습하시고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튀드 하나 하나 치기도 굉장히 어려운 곡이지만, 12개를 같이 한 작품으로 보고, 12개를 같이 준비해보고, 연주해보는 게 굉장히 스페셜하고, 굉장히 특별하고, 색다른 경험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